오늘 말씀은 할례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자구책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는데 그 후에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단지 아브라함은 자신이 불신앙으로 저지른 불장난으로 이방여인의 씨를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별 면목이 없어서 애써 하나님을 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인간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하고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파기하셨을까요? 아브라함, 너도 다른 인간들하고 똑같은 놈이니 너하고는 별 볼일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포기하셨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어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겠지만 자신의 무능력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에게 다가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과거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보다 13년의 공백 후에 찾아오셨을 때는 매우 엄중하고 굳은 얼굴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부드럽고 후하고 넘치는 은혜로 찾아오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3년의 공백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매우 퉁명스럽고 환한 듯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마음을 먹으시고 작정하신 것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번복하심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99세가 되어 늙은 사라를 통해서 결코 다시 아들을 얻을 수 없다고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아브라함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기에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내가 실패했다고 나도 실패하고 네가 못한다고 나도 못할 것 같니? 하고 따져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온전하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히트파일형인데 행위를 강조하여 너는 내가 보는 앞에서 떠나지 말고 왕래하라. 다시 말하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전하라, 퍼펙트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상태, 무결점, 흠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실 수 있을까요? 완전하라, 즉 단번에 무결점의 상태로 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시편 기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존재할 인간에게 완전함을 요구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시상 상대 경건한 자요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온전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에녹입니다. 에녹의 기록은 너무 짧아서 죄를 지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서 동행했다고 하는 동사도 역시 히드파엘 동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라 하는 동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도 노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나를 떠나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정말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녹은 불경건한 죄인들을 책망했으며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성도들과 재림하셔서 무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에녹과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온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온전하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믿음과 유다서에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에 대한 에녹의 선포를 보면은 에녹은 분명히 그 당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확실합니다. 에녹이 그리스도와 만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이므로 에녹이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녹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속주와 재림주로 믿었다는 사실을 유다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여 건축함으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 홀로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선행이나 어떤 인격으로도 결코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죄인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에녹이나 노아처럼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비결을 제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명명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언약은 바로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불완전하고 불신앙적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양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 살이 잘려나가고 아프며 피가 흐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세울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에 상처를 내는 할례가 어떻게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을까요?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몸에 지녀야 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온몸이 찢기는 아픔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는 죄를 잘라내는 일이며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입니다. 할례 의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과 피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새겨넣는 것입니다. 할례는 신약에 와서 세례로 변경되었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같은 영적 능력이 바로 할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시고 그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와 보혈의 흔적을 넣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은 모두 다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와 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할례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통적 유대인들은 할례를 그리스도의 흔적을 제외하고 유대인의 상징인 선민의식 또 위생적으로 우월한 민족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깨뜨려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영적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제외한 육체적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관계에서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것은 그 할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가진 자만이 진실로 영원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흔적은 찌르고 베고 구멍낸 상처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한 흔적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입니다. 바울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찌르고 베고 구멍난 상처를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상처의 아픔, 피 흘림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보혈만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아브라함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할례의 상처가 아물고 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끝나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몸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받으신 상처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받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흔적을 나는 내 몸에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흔적의 아픔을 가지고 기억하며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흔적, 할례를 명하셨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 복음을 위한 고난을 명하셨습니다.